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의혹으로 법적 대응 중인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조사 도중 부친에게 폭행당해 실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는 최근 가족과 관련된 일 때문에 주목받아 왔는데요. 앞서 박수홍 씨의 친형은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조사를 받고 있었죠. 박수홍 씨의 친형은 박수홍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출연료 등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친형뿐만 아니라 친형의 아내인 이 씨 역시 횡령 의혹에 공범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검찰은 박 씨가 법인카드로 1억 원가량을 유용한 사실을 포착했는데 이 씨 역시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 센터, 피부관리소, 자녀의 영어, 수학학원 등에서 수백만 원씩 법인카드를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10월 4일 검찰의 대질 조사를 받는 도중 박수홍 씨가 부친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해 병원에 후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박수홍 씨는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부 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 씨와 대질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부친 박 씨와 형수 이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부친 박 씨는 박수홍을 여러 차례 가격했으며 특히 박수홍을 상대로 흉기로 땡땡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검사실에서 벌어진 돌발적인 폭행 사태에 경찰과 119 구급차가 출동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수홍은 긴급 출동한 앰뷸런스 차량을 타고 인근의 신촌 연세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는데요. 부상의 정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앰뷸런스를 타고 간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니 이 정도면 원수 자식 데려다가 키운 거 아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박수홍은 심히 걱정된다. 재판 끝나면 호적 정리부터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